기장군은 부산에서 가장 땅이 넓은 곳으로 산업단지와 신도시 개발이 활발한 곳인데요. 네, 이곳에선 최태경, 정동만 두 후보가 4년 만에 금배지를 놓고 재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진우 기자입니다. 4년 전 5%포인트 차 승부를 펼친 최태경, 정동만 후보가 또다시 맞붙었습니다. 저 최태경은 기장군의 토착 세력이 아니고 기장 군민의 밀착 세력입니다. 정관선이 시작되고 중입자 가속기 착공해낸 기장을 사랑하는 능력 있는 기장 남자, 진짜 일꾼 정동만입니다.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태경 후보는 서울시 정무수석과 중앙당 SNS 대변인 등 각종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동만 후보는 기장 군의원과 부산 시의원을 거치면서 지역의 바닥 민심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치, 행정, 시민운동, 언론운동 다방면의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많은 성과를 냈듯이 힘있는 여당 재선 의원이 되어 기장의 수군 사업을 완성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최태경 후보는 1번 공약으로 도시철도 정관선과 기장선 구축을 꼽았습니다. 또 원전 소재지 전기료 대폭 인하와 2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정관선, 기장선 이 두 가지 해결하는 것이 국민과 국회의원실이 같이 머리 떼고 협조하는 공약 이행 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 정동만 후보의 1번 공약도 도시철도 정관선과 기장선 구축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만들고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의 병상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정관선 예타 통과, 중입자 가속기 완성, 반송터널, 장산선 연장 등 정부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기장 총선판 최대 복병이었던 오규석 전 군수의 불출마로 그의 표심과 신도시 중도층 민심 흡수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